슬림 소프트마루 브러쉬 손질 방법. 청소 중에 브러쉬의 회전 소리 멈추고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빡이면 브러쉬를 손질해주세요.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꺼주세요. 본체의 손잡이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세워서 고정해주세요. 고정이 안 되면 본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. 브러쉬 발판에 푸시를 가볍게 밟고 손잡이를 들어 올려서 브러쉬를 분리해주세요. 브러쉬 뒷면의 버튼을 눌러 브러쉬 회전소를 분리해주세요. 회전솔과 브러쉬 몸체를 물티슈나 마른 걸레로 깨끗이 닦아주세요. 브러쉬 몸체는 물 세척할 경우 브러쉬 내부에 있는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. 브러쉬에 회전솔을 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고정해주세요.